오늘은 뉴질랜드 북섬 타우포에 있는 후카폭포를 소개합니다. 후카폭포는 뉴질랜드에서 10번째로 큰 도시 로투루아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정도 이동하면 북섬의 제일 큰 호수 타우포가 나옵니다. 타우포 호수는 북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61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뉴질랜드 최대의 호수입니다. 싱가포르의 면적이 약 7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 타우포 호수의 크기가 대충 상상이 되시나요? 타우포 호수에서 북쪽으로 폭이 100미터가 넘는 와이카토 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물이 후카폭포 바로 전부터 단단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얕은 협곡으로 들어서면서 엄청난 물의 양이 한 번에 쏟아져 물줄기의 양과 색이 그리고 소리가 굉장합니다. 더구나 이곳의 에메랄드빛 물의 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초당 22만 리터의 물이 굉음을 내며 거세게 쏟아지는 놀라운 장관을 폭포 바로 위에 놓인 다리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폭포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제트보트를 추천합니다. 스파파크 산책로를 따라 1시간 길이의 쉬운 하이킹 코스인 후카폴스트레일이 조성되어 있고 강폭이 넓은 유유히 흐르는 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북섬 여행지 중 방문해보면 좋을 곳 후카폭포를 소개해드렸습니다.